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설도 읽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돌아와서, 좀 자기계발서 종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책 제목은 성장을 주도하는 10가지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되었다. 어떻게 사람과 조직을 움직일 것인가. 현재 리더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리더가 되실 분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 책은 유통기업인 홈플러스에 근무했던 저자가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 그리고 시대착오 등을 거쳐 정립한 리더십의 법칙을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리더와 리더십의 정의, 리더의 권한과 책임, 리더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리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리더십 10대 원칙을 제안한다. 리더가 꼭 갖춰야 할 부분, 이제 10대 원칙을 저자가 만들었나 봅니다. 저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홈플러스에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홈플러스 이파란 재단 이사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001년에는 삼성 테스코에 입사를 했었다고 하고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마케팅 부문장을 맡아서 김연아가 광고한 뭐 TV 광고 등을 했고요. 어쨌든 홈플러스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이네요.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CEO, 임원, 팀장, 파트장 등 각급 조직의 리더들이 자신과 구성원, 나아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저자 소개에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네요. 예, 숏 서머리 볼게요. 세상에 리더가 없는 곳은 없다. 가정, 학교, 기업, 스포츠, 예술, 정치, 국가 등 모든 곳에 리더가 있고 그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데 비슷한 구조를 가진 집단이나 조직에서 왜 어떤 곳은 성공하고 왜 어떤 곳은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의 차이 때문이다. 이 책은 유통기업인 홈플러스에 근무했던 저자가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 등을 거쳐 정립한 리더십의 법칙을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리더와 리더십의 정의, 리더의 권한과 책임, 리더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리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리더십 10대 원칙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1원칙에서는 리더가 정립해야 할 가치관, 정직함의 힘, 윤리적 신념 등을 살펴본다. 제2원칙에서는 비전과 목표, 행동과 실천 등을 살피고, 제3원칙에서는 우선순위와 단호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한다. 제4원칙부터 8원칙까지는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팀워크, 고객 현장 중심 혁신과 창의력, 학습과 인재 양성, 소통과 경청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등을 강조한다. 제9원칙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칭찬, 신뢰, 복지, 개인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정과 의리가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제10원칙에서는 화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평정심을 유지할 것을 권한다. 네. 목차를 보시면 그 10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목차입니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자만의 덫에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라는 부분이 있네요. 네,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 따르게 하는 리더십의 정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일단 하게끔 하고 급기야 그들이 그것을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향력 또는 지휘 기법. 이것이 내가 내린 리더십의 정의다. 조직을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를 관찰해 보면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성격적 특징이나 소질, 자질 같은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으나 적어도 구성원이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둘째, 리더는 책임진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리더십을 계급과 특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고 임무 완수와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셋째, 리더는 신뢰를 확보한다. 리더의 행동과 그의 공언한 신념들은 서로 모순 없이 일치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내린 그 리더십의 정의는 구성원한테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하고 좀 다르네요. 일단 이 일을 보통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멍청한 친구들은 그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일단은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게 자신의 책임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것, 신뢰를 확보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리더의 정의. 나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한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며 함께 달성해 가는 중심에 선 사람.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능력과 의지에 좌우되므로 리더는 다재다능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관을 극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또 조직의 상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상하 좌우 조직 간의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조직을 구성하는 예하 리더에게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리더의 권한과 책임, 리더와 참모. 리더의 권한이란 회사가 부여한 직급과 직책에 따라 관장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리더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을 말한다. 직책과 직급이라는 체계 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새로운 직무를 맡은 리더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 확인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있다. 따라서 리더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훌륭한 리더는 참모의 조언을 구해 의사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자신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이를 신속히 행동에 옮긴다.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모로서 일할 때는 최상의 성과를 올리지만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이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책임을 지는 자세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참모 역할을 굉장히 좀 오래 한 편인데 리더가 좋으냐 참모가 좋으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는 저는 리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참모 입장에서,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했던 리더분들이, 저보다 좀더 넓게, 그러니까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죠.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사실 제 주위엔 좀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을 아무리 해도, 안 먹히죠. 뭐 참모가 무슨 말을 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들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좀 많이 답답했던 점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참모와 리더가 다른 것은 책임이라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이겨나가야 리더가 될수 있겠죠. 위대한 리더는 팔로워가 만든다. 어떤 리더라도 그 위에 리더가 있으므로 그때는 팔로워가 된다. 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른 리더라도 그 상사를 보좌하고 보완하는데 게을리한다면 자신의 팔로워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팔로워는 리더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로워십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신입사원 때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리더도 또 내가 또 따르는 리더가 또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워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리더의 기능과 역할. 리더는 항상 해당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고객과 경쟁 정보 및 이해관계 집단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가용한 자원과 조직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공유하여 건전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 구체적 계획으로 발전시킨 후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수정 보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매 순간 조직을 현명하게 이끌고 여하의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리더의 역할을 8가지로 지금 표현했네요. 첫 번째, 감각적인 상황 파악. 리더는 남다른 촉, 즉 감각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시장, 경쟁, 고객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나치지 않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2. 적합한 임무 부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에게 적합한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적인 자원 할당, 3은 경제적인 자원 할당. 맡은 임무 또는 과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려면 자원이 항상 부족하다. 따라서 사람, 시간, 돈을 전략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4. 결정적인 순간의 의사결정. 적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리더의 고유 권한이지만 결국 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구성원들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의사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달성 가능한 계획 수립 능력. 전략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완성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6. 결과를 도출할 추진력. 완성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할당된 자원들의 투입과 효율,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요 시점마다 진도를 측정하여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7. 임무 촉진을 위한 통솔력. 리더는 자신의 인격 또는 능력으로 구성원을 감화시켜 자발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또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노력을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솔,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8. 오류를 바로잡는 판단력. 리더는 조직의 임무 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현재 리더이신 분들은 뭐 특별할 뭐 내용은 아니죠? 예, 리더십 발휘 체계.
리더와 리더십의 정의, 리더의 권한과 책임, 리더의 기능 및 역할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여 임무를 완수하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리더십을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편성, 수단, 절차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 리더십을 시스템적으로 발휘를 하려면 편성, 수단, 절차를 갖춰야 된답니다. 편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과 의사결정한 후 이를 알려줘야 할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단은 리더가 구성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휘 장소, 측정 가능한 KPI, KPI는 주요 성과 지표라네요. 측정 가능한 KPI, 계획이나 지시 사항, 의사소통, 회의 방식, 일련의 명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야 한다. 사실 저는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때 프로세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거 다음엔 이거를 하고 이거 다음엔 이거를 하고 이런 그 절차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근데 그거 만들다가 끝나는 경우도 가끔 사업에서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놔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막 중구난방으로 가죠. 근데 사실 중구난방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잘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리더의 아까 이 사람이 지금 한것 중에서 첫 번째 게 감각적인 상황 파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부족해요. 근데 이 감각이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과 그런 것들이 잘 맞물릴 때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게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성장을 주도하는 10가지 리더십. 제일 원칙, 내 가치관과 최고의 결정자가 되라. 내 가치관의 최고 결정자가 되라. 인간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부하 직원들은 리더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의 가치관은 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리더는 직업관, 인생관 등에 대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데, 조직에 대한 충성, 용기, 책임, 배려, 존중, 창의 가치관이 이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문화인데,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치관, 정직, 윤리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지속해서 실천하기를 제안한다. 아예 가치관을 직원들에게, 뭐라 그럴까. 심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깨닫게 된 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어른들의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게 옳은 것이다. 당신의 방식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제가 울면서까지 한번 설득한 적이 있어요. 몇년 동안 그게 안 바뀌길래. 정말 혼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울려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건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머리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천 그 가치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사람은 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너무 많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으면 상대방이 없어야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회사가 조금 피곤한 지금 상황에 저희가 좀 놓여 있기도 하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라. 부문을 옮길 때마다 맨 먼저 사명 선언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내가 맡은 부문과 부문장으로서의 비전, 사명, 핵심 가치, 원칙, 문화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전사적 사명에 기여하는가와 다른 부문과 어떻게 조화롭게 협업해 나가는가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말인지 그냥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저희는 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하게 막 핵심 가치와 막이 기업 문화와 뭐 비전을 세우고 이분처럼 막 홈플러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정말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제 저만 혼자서 갖고 있고 굳이 직원들한테는 일할 때만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처음에 만드시는 분들이나 이제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에 좀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함에 힘을 믿어라. 신뢰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신뢰란 상대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생각이다. 따라서 신뢰가 있다면 조직에서 감시와 통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으므로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그럼 조직에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리더를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정직해야 한다. 사실 이 정직하다는 거, 정직한 직원을 과 같이 일한다는 건 굉장한 리더한테는 굉장한 축복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회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직원이 정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문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계속 앞에서는 알겠다 알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이 사람을 더 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정직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리더는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 리더는 어떤 부정과 유혹이 왔을 때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가치와 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도덕적 용기와 윤리적 신념을 지켜내야 한다. 이제 참 윤리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홈플러스가 그렇게 윤리적인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로 인해서 사실 많은 골목 상권들이 많이 죽었는데 뭐 홈플러스뿐만이 아니고 이마트 이런 큰 마트들 때문에 사실 죽었는데 사실 홈플러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나요? 어쨌든 그게 이제 나라에서 공고를 해서 쉬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좀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2주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번 쉬죠. 네. 제2원칙.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라. 나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최고를 꿈꿨다. 1등 보안, 1등 물류, 1등 슈퍼, 1등 마케팅, 1등 상품을 생각했다.
옆에서 자꾸 재채기를 하시네요.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자동으로 하는 내 나름의 목표 수립 절차가 있다. Take the best and make it better. 최고의 것을 가져와서 더 좋게 만들겠다. 최고의 것을 가져와서 더 좋게 만들겠다. 홈플러스 회장님께 배운 것이다. 홈플러스는 1등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1등이 아니므로 세계 1등은 꿈꾸지 않는 게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리더가 1등을 꿈꾸지 않으면 아예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 한편 비전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인데, 비전은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으며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수행하려면 성취하고 달성해야 할 것이 목표다. 비전과 목표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며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켜 자발적으로 참여할 힘을 준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단지 문서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도록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참, 리더가 해야 할게 너무 많네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론만 계속 지금 적어놔서. 거의 무슨,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될것 같아요, 보면. 제3원칙, 이겨놓고 싸워라. 2005년 SCM 부문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아시아 최고의 함안 신선 물류센터를 오픈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즈음, 역삼동 본사 1층 로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다른 부서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안상무가 익스프레스를 맡으면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갔다. 바로 회장님이셨다. 다른 말 없이 빌딩을 나가시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 보안, 안전관리, 재고조사, 감사를 맡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여 2년의 물류 경험밖에 없는데, 신규 사업인데다 국내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 시도했다가 거의 실패했던 100평 미만의 슈퍼마켓 사업, 특히 그 당시 슈퍼익스프레스 부문을 맡고 계셨던 임원은 유통업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대로 2개월 뒤 슈퍼익스프레스 부문장으로 발령받았다. 자리를 옮긴 첫날,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내 책상 위에 놓인 6개의 사직서 봉투를 보고 현실을 깨달았다.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완성되지 않았고, 몇개 되지 않은 여러 규모의 모델 점포에서의 실적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다 다른 부문에서도 전사적 실적을 훼손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해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 과장 대리급들이 사표를 낸 것이었다. 사업 성공이 확신될 때까지는 신입사원도 배정하지 않으니 인력 구조에도 문제가 생겨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신규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조기에 심어야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으므로 시간도 많지 않았다. 나는 1개월 이내에 성공 모델을 제안하고, 3개월 이내에 성공 점포를 보이고, 6개월 이내에 성공 사업이라는 손익 계산서를 경영진에게 내보이겠다고 결심했다. 가장 소중한 우리 부문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 100% 그들의 능력을 쏟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승부와 성패가 판가름 나는 분야에서는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지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불과 4개월 뒤 익스프레스는 흑자로 전환하였고, 성공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성공 점포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지금의 500여 개 점포의 초석이 되었다. 먼저 이기는 체계를 구축하라. 진심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면 첫째, 선수 선발에 최선을 다하라.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고 이들의 개인기와 체력, 조직력을 극대화하되 상대팀의 전력과 경기일의 날씨, 관객들의 응원 분위기 등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선수를 기용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여러 요인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도
투자 수익이 목표치 이상 나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수익이 목표치 이상 나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네요. 셋째, 목표 관리 체계, MBO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전략가가 이긴다. 전략을 수립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지금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또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임무 완수와 목표 달성에 지배적인 요소를 결정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집중하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몫이다. 리더, 단호한 의사결정을 하라. 리더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 교육 훈련, 자기개발 등을 통해 판단력과 직관력을 함양하고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적시적절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조처함으로써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보장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각종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각종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제4원칙.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라.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시설, 장비, 물자, 시스템, 프로세스 등의 유형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의지라는 무형 전투력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일수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목적과 계획을 알려 스스로 준비하여 행동하게 하고 동기를 유발하여 성과에 적합한 보상을 하며 열정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제5원칙, 협력을 이끌어 팀워크에 앞장서라. 유통업은 복잡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연간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30만 가지로 1년에 한 번 이상 매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고객 수가 1천만 명이다.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1,500여 개이고 대소 점포 수가 1,200여 개에 직원 수 2만 6천 명으로 판촉, 파견, 용역, 물류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7만 명 가까이 된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긴다. 건설적인 상호 견제의 의미로 부문, 본부, 팀간 갈등을 조성하는 것도 경영의 한 전술이지만 잘못되면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한다. 익스프레스 부문장 시절.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파일럿 점포에서 충분히 검증을 마쳐 신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한 이후에 2단계 과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므로 조기에 많은 점포를 개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팀의 성과 지표가 각기 다르다는, 그러니까 3개의 팀의 성과 지표가 각기 다르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입지 조사팀은 어떤 장소에 익스프레스 점포를 열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를 예상하는 팀인데 성과 지표로는 매출 예측의 정확성을 사용한다. 부지 매입팀은 입지 조사팀의 예상 매출을 바탕으로 점포를 임차하는데 성과 지표는 몇 년 몇 개의 점포를 오픈하느냐다. 그리고 점포 영업팀은 이렇게 개설된 점포를 운영하여 매출과 손익을 관리하는 최종적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팀만을 위해 일하고 각 팀의 성과 지표만을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수록 서로를 불신하고 부문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성과 지표가 다 지금 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팀은 가게를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예상 매출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팀이 있고 그러면은 예상 매출을 정확하게 내면은 이쪽 팀에서는 A라는 점포를 개설을 할 때
뭐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아유 죄송해요, 한 달에 1억, 1,000만 원 너무 작죠? 예, 1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 1억이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저기 이 점포를 오픈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B라는 그 팀에서는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픈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이 사람이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부지 매입팀은 부지 매입을 많이 하기 위해 입지 조사팀에게 예상 매출을 많이 잡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임대 조건을 쉽게 할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 심하게 말하면 부여된 목표 이상의 개점을 함으로써 부지 매입팀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는데 6개월 이상 영업을 해보니 예상 매출 이하 실적과 과도한 임대료도 손실만 계속 볼수 있는 체계였다. 그래서 많은 점포를 오픈하되 안정적인 이익이 실현되는 점포, 즉 개점 성공률을 기초로 하여 각 팀의 성과 지표를 바꾸었다. 개점의 성공률을 기초로 해서 성과 지표를 다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근린 상가형의 소형 점포는 목이 좋고 납품이 사업의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사업을 책임지는 부문장 가용 시간의 80%를 좋은 점포 찾기에 주력했다. 또 입지 조사팀의 데이터 분석을 참고하되 부문장의 직관이 중요하므로 입지 조사팀에서 제안한 후보지 20여 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지켜보며 오픈한 후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주변 지형에서 모든 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저수지 같은 부지 하나를 선정하되 임대 조건과 점포 영업 가능성을 확인한 후세 팀이 모두 모여 오픈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여서 결론을 냈다. 이때 일단 개점하겠다고 의사결정이 나면 일체의 불평 없이 성공적으로 오픈해서 영업하는데 함께 뛰도록 체계를 잡아 나갔다. 부서 이기주의를 막고 화합과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맡았을 때는 이런 성과지표가 다 달랐는데 성과지표를 다 이제 수정을 해서 협업을 할수 있도록 바꿨다는 거죠. 제6원칙, 변화를 주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라. 리더는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리더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마케팅 부문장 시절인 2011년 58회 프랑스 칸 국제 광고제에서 홈플러스 가상 스토어 지하철 광고로 프랑프리 4개의 금메달을 수상했다. 한국이 칸에서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상을 받은 것은 광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다 보니 유명한 분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홈플러스 본사 옆 지하철 선릉역과 버스 정류장을 찾아오는 바람에 갑자기 여기가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시작은 사실 유통인이라면 항상 하는 조그만 고민에서 나왔다. 바로 대형마트가 20년 동안 급성장하다 보니 정부 규제로 영업일, 영업시간, 판매 품목을 제한받고 온라인과 근린 상가의 소규모 점포로 고객들이 옮겨감에 따라 고객 객수 감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고객이 떠나가는 추세라면 고객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고객을 찾아가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서울에 있긴 있었는데 저는 이 광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지요. 유통은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멈추어 시간을 쓰는 곳이 좋은 목이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지하철역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일 평균 2시간이고 맞벌이하는 부분은 장 보는 시간도 내기 쉽지 않으니 지하철에서 무료하게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스크린 스토어에 고객들의 가장 자주 찾는 상품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았다. 실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처럼 상품을
진열한 사진을 스크린도어에 올려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자신의 핸드폰 QR코드로 찍으면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어서 지하철에 탑승한 뒤에도 장보기를 계속하여 주문하고 결제하면 최단 시간 내에 집으로 배송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최근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구매가 대세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입소문을 내 혁신의 획기적인 사례가 되었다.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절박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현장을 살피면 혁신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개선, 변화, 변혁, 혁신에 목말라 하는 리더는 자신과 구성원들이 창의적으로 될수 있도록 고객에 집중하며 현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기본적으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를 권장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은 그 스크린 도어 있잖아요. 그리고 문 옆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 이제 다치지 않도록 이제 막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상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커피도 있고 멋도 있고 뭐 저기 뭐가 또 있을까요? 갑자기 예를 들 만한 게 없네. 뭐 음료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 특히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쇼핑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 위주로 아마 상품을 진열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상품을 진열한 게 아니고 사진들만 있는 거죠. 그러면 QR코드로 딱 그걸 찍으면 그게 이제 그 콤플러스 앱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제 집에 가면서 장을 다 보고,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다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집중하라. 혁신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물을 만든다. 따라서 작년보다 좋아졌고 경쟁자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수 없다.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로 확연하게 좋아져야만 한다. 그러려면 리더와 구성원의 정신 자세와 문화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나는 임원이 되고 나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반드시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기존 또는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차려입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소매업의 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상품 총괄 부사장 시절에는 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과 사장, 경쟁 업체를 자세히 살피고 협력 업체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을 현장의 날로 선포하고 지속해서 사무실 출근자를 확인하여 현장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고객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관찰을 통해 대형마트에서 평균 52분 동안 7개 상품을 구매하므로 간편 쇼핑에 집중하여 성공하는 핵심 소수 상품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고 구색 단순화에 집중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영자가 많은데 이러한 경영 판단이 좋거나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광고나 홍보 비용이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해 줄수 있을까? 아마 오늘 손익 구조는 아주 조금 개선되었지만 고객이 떠남으로써 내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현장에서 자세히 관찰하라. 화장실에서 휴지가 쌍둥이처럼 두 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데, 이는 내가 생각하는 혁신의 대표작이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휴지가 없어서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채워야 하는데, 두 개를 비치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하면서도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처럼 혁신은 특별한 전문가 그룹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것으로부터 고객, 직원, 주주의 가치를 더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화장실 휴지 두개 있으면 굉장히 편한, 마음이 좀 편안하죠. 사용하는 사람이. 이 휴지가 다 떨어져도 다음 휴지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느낌이 들죠.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기본 개념을 교육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왜 해야 하는지를 역설하여 목적, 취지, 배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어떤 요소로 혁신이 필요한 활동과 그 활동과 관련한 참여자, 자원, 역량, 상품, 정보, 인센티브를 인식시키며 처리 방식과 구조를 혁신을 위한 각 활동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순서를 정하여 누가 수행하고 관리하는지를 규명하여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혁신을 이끌어내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라. 리더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전 직원들이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창의력인 개인의 특성인 동시에 환경적 상태에서 키워짐으로 여유, 호기심, 모험심을 허용하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과와 무관하게 색다름과 독창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 즉 생각이 자유롭고 실수가 허용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7원칙, 늘 배우고 사람을 키워라. 리더는 자신의 능력 개발뿐 아니라 구성원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팀의 임무 완수와 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는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육성하여 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홈플러스에서 수많은 부문장 직책을 맡았을 때한 번도 그 업무를 경험하거나 정확히 알고 시작한 것이 없었다. 당시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치열하게 배우며 공부하는 것과 그 업무에 정통한 부하 직원들이 그 일을 마음껏 하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홈플러스에서 보안 담당으로 입사하여 처음 팀장을 맡았을 때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아침 1시간씩 우리 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익스프레스에서 양성 과정과 향상 과정 등의 소집 교육을 기획하여 직원들의 능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또 상품 전체를 총괄하는 부사장 자리에서도 주간 단위의 정기 미팅으로 바이어 한 명과 MD 한 명, 주임이나 대리급 실무자를 점포에서 만나 그들이 담당하는 50에서 60개의 단품에 대해 고객 분석, 시장 상황과 매출 트렌드, 경쟁,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 구색, 품질, 가격, 행사, 물류, 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어떻게 매출과 이익을 증진시킬지에 대해 3시간 정도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열띤 토론을 했었다.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이자 그 공부했던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해서 직원들한테 잘 교육하는 사람이죠. 성공한 기업과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배우고 옳다고 생각하면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배움에 대한 열정은 지식의 겸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리더는 인재 양성이 기업의 자산을 극대화하는 가장 큰 과제임을 깨닫고 양성, 향상 과정 등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과 사기를 올리고 그들의 장래를 준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8원칙,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항상 소통하라.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시초는 개인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들이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청중을 움직이는 의사소통에 있다. 특히 조직에서의 의사소통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리더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함으로써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상하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구성원들로부터 참신한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일방적인 상의 하달식의 분위기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과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다. 그런데 많은 리더가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본인이 소통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면 물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자주 많은 의사 교환을 하는 것도 소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개념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같이 그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자가 잘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공감적 경청으로 구성원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면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직원끼리 서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이 스키마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저희가 듣는데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저도 뚜렷한 이게 정의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모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 그 모델이 딱 돼 있는 모델링화 돼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머릿속에 똑같이 그려주는 것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영국 테스코는 임직원과의 의사소통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TV나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서 직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임직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 경영진의 철학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전략과 중장기 계획, 올해 경영 계획, 핵심 추진 프로젝트, 변화 및 혁신 업무 등을 해외 13개국과 영국 임원진들 2,500명 정도를 런던으로 초청하여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온종일 직접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홈플러스를 포함한 각종의 테스코에서도 연초에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의 비전과 전략, 사업계획을 경영진이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협력업체의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 테스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를 증진한다. 이처럼 그룹과 각 나라의 CEO가 의사소통하는 데 노력하는 모범을 보이므로 기능별 임원들도 자연스럽게 직원들과 대화한다. 최근에는 아예 임원실을 없애고 직원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바꿨다. 부분별 연 2회의 워크숍, 원래 회의, 1대1 면담,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팀별 미팅을 갖되 개인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고 팀 회식도 장려한다. 제구 원칙, 정과 의리로 감동시켜라. 기업은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그들 개개인이 회사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성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확신해야 한다. 직원들이 힘들고 괴롭고 불행한데 고객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없다. 행복하지 않은 직원이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성원과 친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접성. 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2. 친숙성. 반복적으로 자주 봐야 한다. 3. 유사성. 가치나 신념을 함께하여 나와 사상이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4. 보상성. 많이 베풀어 돌려주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5. 호혜성. 이름을 불러주며 관심을 갖고 감사 카드를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훨씬 더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앞에 다섯 가지 원리를 활용해서 구성원들과 친해져야 리더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사라는 조직사회에서 사람끼리 친하면 힘든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의로 끈끈하게 뭉쳐야 한다.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감동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큰 작용을 하므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발 벗고 진심으로 나서야 한다. 제10원칙.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리더는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적이고 성격이 급하다. 또 상하 좌우의 주위 평판에 대해 민감한 편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리더는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리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다가는 리더십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심,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리더의 덕목에 복원, 회복력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떠한 과업을 이루어 성공하려면 3P가 필요하다. 3P라는 거죠. 인내심, 열정, 평정심 이거랍니다. Patience, Patience, 그 다음에 Passion, Peace라는 거죠.
꾸준한 인내심으로 일에 대해 자부심과 열정으로 즐기면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애벌레는 나비가 될수 없다. 반면 과정을 견디며 희망을 품으며 결국 나비의 삶을 살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즐기느냐는 것이다. 과정을 인내와 열정으로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하되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긍정의 힘을 불어넣으면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또 긍정의 힘으로 간절히 꿈꾸면 기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된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여 인정받기 위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10가지 원칙을 쭉 얘기를 했죠. 10가지 원칙을 보면은 첫 번째는 내 가치관의 최고 결정자가 되라. 두 번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라. 세 번째, 이겨놓고 싸워라. 네 번째,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라. 다섯 번째, 협력을 이끌어 팀워크에 앞장서라. 여섯 번째, 변화를 주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라. 일곱 번째, 늘 배우고 사람을 키워라. 여덟 번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항상 소통하라. 아홉 번째, 정과 의리로 감동시켜라. 열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지금 리더이신 분들은 여기에 어떤 게 해당되나요? 저는 비전과 목표 제시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늘 배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을 키우는 거는 제가 좀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통하는 부분. 아까 그 리더가 착각하는 게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건좀 바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전 성격상 평정심을 좀잘 유지하는 편이라서 좀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현재 리더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책은 좀 딱딱하게 쓰여졌네요, 보니까. 네. 오늘 책은 성장을 주도하는 10가지 리더십이라고 하고, 글쓴이는 홈플러스에서 꽤그 중요한 중역을 맡았던 분께서 쓰셨네요. 네. 잘 읽었습니다.